갑골문과 금문을 통해서 한자의 어원을 알아보는 생각 한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을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관련해서 검다는 뜻을 가진 흑, 검, 려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현을 검색해 봤습니다. 뜻은 검을현으로 나오고요. 부수도 같네요. 자, 뜻을 보니까 검다, 검붉다, 오묘하다, 심오하다, 깊다, 고요하다, 멀다, 아득하다 등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색인 검다보다도 이 아득하게 멀어서 검어지는 게 원래 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는 뜻도 있죠. 밤하늘을 보면 멀어질수록 더 어두워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현이에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빛이죠. 그런 것 때문에 태고의 혼돈 뭐 등의 여러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글요와 돼지머리해의 합자라고 나오네요. 근데 저거 저 뜻은 뭐 그냥 파자에서 생긴 것 같고 어원을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관련 단어가 뭐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큰 도움은 안 되네요. 뭐가 더 있나 볼까요? 현녀는 소녀경에 나오는 인물인가 그럴 거예요. 현묘단은 많이 좀 쓰는 편이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요즘 많이 쓰는 책이 글자들이 없어 보이네요. 지딕단넷에서 현을 검색해 봤어요. 설문해자에 유원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색인데 적색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네이버 사전에서도 검붉은색이다 라고 뜻이 있었죠. 다시 유라는 것을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극할유, 검을유로 나옵니다. 현하고 아주 비슷하죠. 벌어서 검어진 것의 뜻입니다. 여기 글자를 보면 현과 비슷한 게 있죠. 설문해자 주에 보면 노자왈 현지우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어두워져서 그것이 검은색이 되는 것이란 설명인 것 같고요.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에서는 위에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밑에 부분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Chinese etymology라는 데 보면 a string dyed black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실인데 그 검은색으로 염색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옛날에 실이 이거와 아주 비슷해요. 지금 금문을 봐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모양이죠. 현대에서 쓰는 메비우스 띠라는 거, 무한순환 반복되는 거와 아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런 의미로 썼는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 동그라미가 두 개 반복된 모양인데 이 동그라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에 했던 하늘천에서 그 큰 대자 사람 위에 있는 것이 그 동그라미 형상이 있었잖아요. 또는 네모로도 나왔죠. 그것이 알이었었는데 최초의 그 우주 즉 하나님이었죠.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어떤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사의 갑골문과 근문인데요. 근문에서 보면 우리가 본 현과 아주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이라면, 다른 글자의 차이점이라면 요 끝에 세 가닥이 있어요. 옛날에는 실을 세 가닥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꼬아서 만들었거든요. 누에 에서 나오는 줄이 있잖아요. 그거를 세 가닥을 꼬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실사가 그 실이 꼬은 모양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사하고 그 현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Chinese etymology에서는 그이 실을 검게 염색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반복을 나타내요. 그래서 원을 두개 썼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나타내서 아득히 멀어지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서, 멀어지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그런 개념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한자에서 보는 돼지 해머리라는 요 부분은 옛날에는 없었다는 것이고, 나중에 생긴 것이고, 지금 이것은 원래는 동그라미 두 개였다라는 것이죠. 모양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검은색을 나타내는 흙이에요. 검은 흙이고, 이것은 불을 피워 창이 검게 그을린 것을 나타낸대요. 흙을 이제 설문해자에서 보니까 역시 불을 피워서 난 연기 색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출 뭐라고 하는데, 요거는 옛날에 창자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설명하고 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유리창은 없었잖아요. 그 창호지 창이었을 텐데, 옛날에는 또 창호지 창이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뻥 뚫린 창이었다면 검게 그을릴 일은 없을 테고, 그 주변이 이제 검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연통을 보시면 돼요. 굴뚝이나 연통 보시면, 굴뚝 나중에 보면 그재 때문에 까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흙자에다 토자가 들어가면 먹묵이 돼요. 그 먹을 만들 때그 소나무가를 태워가지고 그 재가 굴뚝에 이제 쌓이잖아요. 그거를 긁어서 이제 그 아교 같은 걸로 이제 붙여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아주 고운 흙을 뭐 썼나 보죠. 그래서 이제 흙하고 섞어서 휘저어 만든 것이라고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흙에서 이제 묵이 나온 거죠. 이 토만 더 첨가돼서. 이번에는 검을 검인데, 이것도 흙에다 지금이라는 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검을 열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게 옛날 글자라고 하고, 기장하고 이제 합쳐져서 요 모양이 합쳐져서 그렇다는데, 기장은 검은색이 아니죠. 근데 이제 왜 검다라고 쓰였을까? 많다라는 건좀 이해가 되죠. 기장이 알이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제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많은 거에서 물이나 민중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왜 검은색일까는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옛날에는 이제 기장을 많이 먹었거든요. 쌀보다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장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거물여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다면 불화변이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쉬운데, 불화변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의문에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밥하다 까맣게 타서 그런 뜻을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인 검을 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뭔가
동그라미가 두 개로서 겹쳐서 하나씩 멀어지는 것을 나타내서 빛이 점점 없어지니까 아득하게 멀어져서 검어지는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그 흙이라는 것은 불을 태워서 까매진 재에 의해서 나타난 색깔이었고, 그것으로 묵을 만들었죠. 그리고 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파생이 된 거다. 흙에서 파생이 된 글자고, 려라는 것은 기장에서 나온 건데, 아마도 밥하다가 태운 부분에 누룽지 같은 데는 타잖아요. 그런 데서 검은 뜻이 생기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